네, 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 삼성은 어제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하며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선발 백정현은 6이닝 1실점하며 11승을 챙겼고 오승환은 9년 만에 시즌 3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어제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리그 3위 삼성과 4위 키움이 맞붙었습니다. 2회 1실점한 삼성은 4회 말 2사 만루 기회에서 김상수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기세를 탄 삼성은 6회 말 1사 3루 기회에서 이원석의 희생플라이로 3대 1로 달아납니다. 8회 박병호의 희생플라이로 3대 2 추격을 허용했지만 오승환이 키움 타선을 틀어막으며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냅니다. 최종 스코어 3대 2. 선발 백정현은 6이닝 1실점으로 8연승을 이어가며 시즌 11승을 달성했고 오승환은 9년 만에 시즌 30세이브 고지를 밟았습니다. 타선에서는 강민호가 멀티히트를, 김상수가 결승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2승 3무 42패로 4위 키움과의 격차를 4경기로 벌리며 3위 굳히기에 나선 삼성. 오늘은 뷰캐넌이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생생 베이스볼 이양원입니다.